어디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? 대치동에서 만났어요. 야, 아, 대치동은 풀이 달려, 풀. 아, 맞아. 너무 딱 첫눈에 나. 어, 뭐야? 저 귀여운데? 그 친구가 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. 제가 핸드폰을 막 이렇게 놀다 떨어뜨린 거죠.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딱 지워주면서 나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. 학창 시절에 공부와 함께 더불어 모든 학생들의 로망인 연애 해보셨나요? 난 17, 18, 19 같은 사람과 3년 내내 했거든요. 16살 때부터 남자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. 그러면서 전교 1등을 했단 말이야? 그쵸. 학원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같은 학교 친구가 아니었어요. 대치동으로 학원 다녔거든요. 특히 영어는 교과서별로 반이 달라져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는 거죠. 늘 새로운 건 설레지. 그치. 고등학교 처음 내신 때 약간 기대하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딱 쳐다보잖아요. 너가 들어가면 쳐다본다. 아니 아니. 웅성웅성. 아니. 지윤이 왔어. 떴다. 이렇게 뒤돌아봤나 했는데 너무 딱 첫눈에 나 어 뭐야? 저 귀여운데? 이렇게 된 거죠. 저는 페이스북 이런 걸 안 하니까 친구한테 야 검색해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 검색 오 그치 무조건 검색해서 딱 보고 아 약간 지금 연애 중이 아니구나 아,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학원은 가고 싶은 곳 즐거운 곳이 된 거죠. 저 순기능이네. 너무 가고 싶어요.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. 칭찬받고 싶어요 그 사람 앞에서. 기억에 남는 게 그 친구가 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. 제가 핸드폰을 막 이렇게 놀다 떨어뜨린 거죠.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딱 지워주면서 나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자꾸 눈 마주치고 이거는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. 핸드폰 주워준 건데? 아 근데 약간 즐거워주면서 눈 마주치면서 웃었어요. 약간 의미부여한 것도 있는데 뭐야 매너 있어 이러면서 친구랑 그 정도면 결혼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. 아,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. 일부러 그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 친구 오면 진짜? 우와 대박! 이러면서 엄청 잘 웃고 아, 밝은 모습을 뭔지 알아 좀 튀려고 눈에 그러기도 하고 그 친구가 편의점을 가서 라면을 먹어요. 그럼 나도 라면을 사서 일부러 그 친구 시야에서 알짱거리고 이 정도에 앉아가지고 라면을 먹는 거예요. 진짜 뭔지 알아. 그래서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 친구한테 쟤는 왜 저기 앉아서 라면을 먹지? 어지간히 티가 안 나. 그 정도로 약간 눈에 튀려고 노력을 했어요.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있어. 편의점에 갔는데 저는 걔가 있는지 몰랐거든요. 딱 들어갔는데 제가 등장하면 갑자기 확 조용해지는 거예요. 그 남자애도 웅성웅성거리다가 아 진짜? 그 알지 뭔지 알지? 뭔지 알아. 뭔가 있다. 무조건이지. 응, 내 얘기다 무조건. 그 나쁘지만 않을 거. 너무 좋지. 그러니까 4월에 중간고사 대비 시작해서 그게 계속 이어졌어요. 시험 진짜? 기간마다 1학기 중간 기말하고 그치. 방학 동안은 외로운 시절을 보내고 계속 언제 중간고사에 딱 갔는데 없는 거예요. 근데 걔가 학원을 끄는 거야. 정말 패닉이 빠졌죠.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 진전도 없이 학원을 마음대로 그만두지? 그 대치동 쪽에서 중학교를 나온 애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. 갑자기 주현아 너 혹시 전교 1등이야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맞아 이러니까 근데 너 그러면 혹시 땡땡어 학원 다녀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맞아 이러면 그럼 너 혹시 걔 누구누구누구라고 알아? 이러는 거예요. 그 친구 이름 말하면서 알아 이러니까 야 걔가 나한테 너 소개시켜달래 이러는 거예요. 속으로 엄청 기뻤는데 아 진짜로? 이러고 있었는데 아 걔 별로야 그냥 내가 컷했어 주현아 넌 공부 열심히 이러는 거예요. 아 그 친구가? 그쵸 그 여자애가 왜 자기 아픈다는 그럴 수 있겠지 뭐. 그래서 내가 거기도 안 친한데 뭐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 고마워 하하 이랬었거든요. 진짜로 제가 원래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좋아해도. 근데 쟁취해야겠다 이 사람을 해가지고 그 친구 축제 학교에서 축제가 열렸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꼭 이렇게 여기서 찾겠다. 체육관을 딱 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무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거기서 내가 이 친구를 못 찾잖아요. 아,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고 있는데 슥 지나가는 거예요. 그때는 너무 떨려서 말 못했어요. 나 쟤요 쟤 이러니까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짜증나가지고 저기요 얘가 할머니 때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. 네 이러니까 아 그 학원 다니시죠 혹시 그 학원 가는 길 아세요? 이걸 물어봤는데 아, 네 이러면서 막 알려줘요. 근데 일도 모르겠어. 막 이쪽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. 아무 말도 안 하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또 야, 네 번호 따고 싶다며 이러는 거예요.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게 내가 번호 따러 왔다는 거가 무슨 소리야. 아, 싫어 이랬어요. 근데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아직 큰일 났다. 아직 미치겠다. 아, 이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럼 제가 번호 따도 괜찮겠냐?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아, 들어올 때를 아는 친구네. 그래서 네 이러고 번호 줬죠. 가는 길에 이제 축제 재밌었어요? 막 이렇게. 그러니까 한 문자 설레지. 너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연락을 해야겠다. 근데 그 친구도 나중에 들은 거지만 교문에서 걔도 저를 보고 오늘 무조건 번호 딴다 이러고 있었던 거죠. 걔도 알아봤었구나. 당연하지. 서로 마음이 있으니까 엄청 잘 맞을 수밖에
수밖에 없죠. 제가 노래 좋아한다 이러면 다 들어서 오고, 웹툰 좋아한다니까 웹툰 보아 오고 막 썸을 오래 탔어요. 한 2개월 동안 타고. 진짜? 왜냐면 못 만났어요. 제가 바쁘니까. 데이트를 못 하잖아요. 이제 크리스마스 전전날에 이렇게 만나서 영화 보고 그날부터 이렇게. 우리 하기도 있어 혹시? 아, 있어? 저는 썸을 1년 반을 탔어요. 1년 반? 네. 연애를 한 게 아니고 썸을? 고3이랑 재수할 때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좀 서로 민감하다 보니까 사귀지 못하고 연애처럼 하는데 연인은 아니. 그쵸. 어디서 친구를 만나게 됐어? 대치동에서 만났어요. 야. 대치동은 풀이 달려, 풀. 아, 맞아. 제가 동네 학원에만 있다가 고3 때 대치동 처음 갔는데 동네 학원은 많아야 몇십 명? 맞아. 대치동은 한강에 가니까 2, 300명씩 있는 거야. 사람이 많은 만큼 잘생기고 좀 예쁜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. 그렇지, 확률이 높으니까. 확실히 진짜 대치동이 학생들끼리 이제 연애를 좀 많이 한다는 거. 무조건이죠. 사방에서 모이니까. 맞아. 국어 대형 강의였는데 10명 정도 따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. 선생님께서 뭐 숙제 같은 거 공지해주려거나 보충 이런 공지해주려거나 따로 이제 선별해서 불렀는데 제가 먼저 나가고 그 친구가 따라 나오는데 그 친구가 진짜 피부가 하얗거든요. 뭐지? 왜 이렇게 예쁘지? 혼자 반사판 된 것처럼. 가슴이 좀 뛰길래 이게 사랑인가? 사랑인가 싶어서.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그 시간만 기다려주셔도 같이 듣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바로 앞에 수업을 들었어요. 앞에 수업 들은 친구는 연강으로 수업을 들으면 자리를 맡길 수 있어요 먼저. 근데 마침 그 여자분도 연강? 연강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항상 그 여자의 옆에 자리를 잡아줬어요. 저는 이제 고마운 마음에 항상 4주 연속으로 그 친구 앞에 앉아가지고 저는 근데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막 수업 집중도 안 되고 긴장되고 눈은 앞에 칠판이지만 네. 내 모든 맞아, 신경 여기가 있는 거예요. 이제 제가 좀 진전이 있으려면 이름이나 학교를 그치. 알잖아요. 숙제를 옆으로 다 전달해요 대치동. 맞아. 추억. 볼까 말까 하다가 양심이 찔렸지만 왜? 봐야지. 그치. 그 이름이랑 학교가 나와 있었어요. 그 학교 대신 전해드리면 다 올리려는 생각이었는데 워낙 큰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숙제장을 보니까 없다 학교에서 나가지. 그날 이제 바로 올렸죠. 하고 이제 잤는데 아침에 역시나 친구분께서 퇴근한 거예요. 아 얘구나.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. 부자도 없고. 근데 이제 찾긴 찾았으니까 그때는 사실 전 2G폰 쓰고 있었거든요. 독서실에서 공용 컴퓨터 가지고 항상 펜을 보냈어요 그 친구한테. 너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? 소개했죠 이제. 저는 수업 듣는 누구누구고요. 너무 예쁘셔서 그 글도 제가 올렸습니다. 혹시 죄송한데 번호 주실 수 있나요? 올렸는데 단답이 오긴 했지만 번호는 받았어요. 아 진짜? 그때부터는 이제 2G폰으로 문자를 그게 2G폰만의 감성이 있어요. 맞아. 그치. 문자만 오면 설레는 그런 감성이 있는데 이제 연락을 계속 제가 얘 한심을 살려고 재밌게 막 연락하려 하고 어디든 그럼 재미없는 거 알지? 아 근데 재밌었어. 엄청 고민하면서 막 장문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답장 하나씩 오는데 사실 뭐 하루에 한두 개? 진짜? 단답? 한 2주 동안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어머 외로웠겠다. 네 외로워서 하루는 아예 안 보냈어요. 혼자 밀당한 거야? 네. 아 근데 얘도 이제 2주 동안 계속 이렇게 오다가 습관이 됐구나. 하루 안 오니까 이사했나 봐. 다음 날 보내니까 처음으로 두 줄이 왔어요. 여섯 글자 정도 아니야? 아니 뭐 나는 방 청소하고 있었다를 좀 두 줄로 저 입장에서는 와 역사적이다 됐다 됐다 이게 통하네 이게 통하네 싶어가지고 너무 설렜죠. 그래서 그때 이제 자신감을 얻고 됐다 문자로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공기에 붙들고 페북에서 걔가 활동 중 뜰 때까지 기다렸어. 연락만 하면 재밌게 연락할 수 있는 자신 있어가지고 들어오기만 해라. 네 들어오자마자 연락 와 그죠 와다 걔 단답 물어보냈다며 계속. 아 근데 이제 제가 또 재밌게 하니까 반응이 오더라고. 이어지는 거야. 그래서 연락하고 있다가 1차 위기가 왔어요. 갑자기 요일 옮긴대요. 위기다. 그러면 차라리 사적을 하고 만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만나자마자 쫄랐어요. 근데 좀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미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쫄라가지고 한 번만 만나자 진짜. 그래서 겨우 얻은 기회가 걔 학원 끝나고 잠깐 한 10분 20분 얼굴 보자. 근데 연락하면서 제가 걔가 뭐 바나나 우유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사가지고 10시에 끝나는데 한 9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바나나 우유 들고 30분 만에 끝나는데 그 너무 간질간질했지만 너무 허무한 거예요. 빨리 끝나니까.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그 친구가 친구는 100이 남았을 때부터는 연락하지 말지. 저로서는 이제 청천벽력 같아요. 지금 한 거는 지금 30분 기다려서 바나나 우유 준 거 마지막인 거지?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걔 한심을 살려고 수능 끝나고 주려고 이제 편지도 썼고 낭만적이네요.
저 혼자 그냥 쓴 거죠. 걔는 뭐 항상 못했겠지만. 근데 제가 걔 생일이 10월 14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수능 한 달 전이었거든요. 학원이 어디서 끝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 선물을 준비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걔 생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. 사실 공부해야 되는 고3이었지만 그러니까. 독서실에서 선물 준비하고 편지도 막 3일씩 지었다 썼다 썼다 이게 지금 고1이 아니고 고3. 고3. 네, 그렇죠. 그렇죠. 고3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. 진짜 사랑에 빠졌구나. 그렇죠. 그러다가 이제 걔 생일날 9시 55분부터 걔 학원 앞에 기다리는데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. 들고 있는데 근데 걔가 제가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. 이 쫓아가야 되잖아요. 근데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.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하다가 주권 줘야 되니까 쫓아가서 뒤에서 두드린 다음에 딱 주고 걔가 그래도 웃더라고요. 웃는 거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쳤어요. 이거 너 거야 하면 딱 주고. 우와 대박. 다행히 연락이 그날은 돼가지고 수능 끝나고 한번 보자 해서 이제 그날의 기점으로 수능 끝나고도 보고 막 연락 이어졌었죠.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는 꽤 많이 만났어요. 재수하기 전까지 서로 재수하는 걸 알고 있었고 고백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재수해야 되니까 사귈 수는 없을 것 같아. 고3 때는 고3이랬어. 재수할 때는? 재수하니까 안 돼. 재수 때 썸을 탄 건데 뭐 어떻게 했어? 많이 만나면 일주일에 두 번, 적으면 한 번. 금요일마다 장과학원 듣기 전에 밥을 같이 먹는 그런 루틴으로. 재수학원 가면 다 추리닝 입고 안경 쓰고 다니잖아요. 맞아 맞아. 저는 금요일마다 풀 세팅이라고 봤어요. 애들이 저 꾸민 것만 보면 아 오늘 금요일이네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진짜? 그게 너무 설렜어요. 그 작은 순간순간들이지만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저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작용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결국 결론을 썸? 이제 안 사귀었어? 아, 결국에는 이제 재수 때는 못 사귀고 재수 끝나고는 연락도 잘 안 닿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 친구한테 연락하기 미안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졌구나. 하지만 분명히 저는 그 고3 때랑 재수 때 학창시절에만 할 수 있는 너무 풋풋한 그런 경험들 해서 저는 너무 기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어요. 학생분들이 많이 고민하시잖아요. 이때 연애를 해도 되는가. 그렇죠.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랑 연애를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된다 생각해요. 공부가 무조건 중심이고 이거를 내가 했으니까 보상으로 연애 잠깐. 상대방도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네.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중요시한다는 걸. 학창시절 사귀는 3년 동안 데이트를 10번을 못했어요. 다 학원 끝나고 그 친구가 나 집 데려다주는 그 30분. 딱 그 정도만 만나고. 그게 엄청난 보상이었겠네. 맞아. 그러니까 더 공부 열심히 했고. 또 그러면 가끔씩 보면서 서로 더 애틋해지고. 힘내자 우리 힘내자. 성인 돼서 더 재밌게 놀자. 이러면서. 둘이 같은 마인드가 중요하네. 그쵸. 사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만나기 어렵다 주위에? 막 좀 절제를 못하겠어. 맨날 좀 놀고 싶어요. 얘랑 있으면. 그럼 안 되죠. 정신 차려야죠. 무슨 소리야. 학생 공부해야죠. 내가 아는 분은 또 수능 100일 전에 뭐 이렇게 그러기도 했거든. 저는 그럼 안 되죠. 저는 이제 디아랑 좀 다른 게 감정적인 사람이라 공부에 좀 방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해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구나 그거를 좀 의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모른 채 하지 않고. 수능 끝나고도 그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길게 봤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아요.